네이밍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학습을 공부를 한 적이 있죠. 프로세스에다가 이름을 붙였어. 그런 다음에 호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버가 여러 개의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나중에 여러 개의 서버를 하나의 컴퓨터에 동시에 돌리는 것도 살펴봅니다. 그럴 때 서버 프로세스가 여러 개 동작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것을 불러서 쓸 것인지 이름을 붙여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시퀀스 서버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름은 SEQ라고 붙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서버는 SEQ라고 하는 걸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택스 에러가 떴네요. 예. 요 부분이 또 들어갔네. 자, 오케이. PID 168번입니다. 168번이고, 그럼 얘를 이제 불러서 쓸 때는 gen server call seq next number seq next number.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next number 호출하게 되면은 copy back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seq. PID, 이전에는 PID를 썼잖아요. 근데 PID, 여기서 PID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붙여서 PID 대신에 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PID를 그냥 그대로 넣더라도 길과는 동일하게 130, 102, 103, 104 연결해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뭐 굳이 뭐 여러 개를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실제로 여러 개 서버를 돌릴 때 그때 각각의 서버에 이름을 붙여서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SEQ라고 하는 서버의 스테이터스를 불러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